어떤 교회에 기도를 오래 하기로 소문난 장로님이 있었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갔습니다.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교인들은 아무도 없고 목사님만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거죠? 아, 장로님,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사람은 센스도 있어야 하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이는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혼자 성경 많이 본 척하고 막 주책 바가지를 떨고 있는데, 이거 과학 아니에요? 중간에 끌어내릴 수도 없고 발로 뻥 차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주 핵심만 추려서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혹시 길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라 소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지혜자, 곧 장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선지자들은 선지 학교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계시와 이상을 가르쳤고, 지혜자들 혹은 장로들은 지혜 학교를 중심으로 삶의 실제적이고 다양한 주체로서의 생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앞장에서 음녀를 조심해라, 음란한 행위를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서 6장에서는 지혜자가 참으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특별히 지혜자가 피해야 할 것들, 뭘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1절로 5절에 보면 남의 보증 쓰는 걸 피하라. 1절에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보증을 섞어들랑 빨리 눈을 번쩍 뜨고 가서 그 사람한테 사정해서 그것을 빼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보증 세우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과거에는 정말 이 보증 때문에 배가 망신하는 집도 많았고, 또 보증 써달라고 해서 때를 쓰면 이거 아는 처지에 형제지간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고 나면 결국 이것 때문에 파산이 되고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증 쓰는 자식은 낳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남의 빚 보증 쓰는 거 이렇게 위험스러움도 있고 부담도 있고 문제가 많다는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도 보증 쓰는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 이때만 해도 신용카드 처음 발급될 때 재산이 없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 있는 사람들한테 보증을 세웠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보증 써달라는 목사님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다행이었고, 그리고 저는 아예 초기에 신용카드 자체를 안 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와가지고 뭐 인천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사정하니까 마지못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부도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목회 위태위태하고 정말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빚쟁이들한테 독촉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저는 개척 때부터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말아라, 이게 제 철학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금전 거래. 혹시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든 조용히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돈을 빌려줄까요 말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믿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주지 말래 그러면 그 꾸러 갔던 사람이 얼마나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해라. 이 사람 도와줘서 보증서줬는데 이 사람이 떼먹어도 나 후회 없다 그러면 주고, 이 사람 떼먹으면 나는 마음 상하고 시험 들어, 주지 말아라.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때부터는 절대 저는 돈 거래하지 말라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참 이거 뭐 개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그런데 개 오야가 한 10명, 20명 모아가지고 1번 개 타요.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어디가다 다른데 이제 활용을 해요. 이게 잘 맞으면 끝번호는 수지 많지만 대부분 부도내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람들 꼬셔가지고 개 들게 만들고 목돈 딱 챙긴 뒤에 몇 번까지는 간데 그 다음에는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척 때부터 절대 개는 안 된다. 뭐 생일께, 결혼께, 꽃께, 대게 절대 안 된다. 교인간에 절대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게 제 지금도 철학이고 철칙입니다. 또 요즘에는 신종들이 많아요. 주식을 빙자해서 여기다 투자를 하면 뭐 얼마가 생기고 하니 투자를 해라. 이런 데 현혹받지 마세요. 이런 건 이 어리석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단계.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다단계들이 교회를 망치려고 그래요. 성도 간에 이런 다단계에 유혹의 손짓을 뻗치거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단칼에 베버려야 돼. 손 내밀게도 손을 끊어버려야죠. 이런 데 유혹받으면 폐가 한다니까요. 폐가 망신. 그래서 그런 거 여기 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무모한 빚을 진다든지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니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은 타인이 빚을 감당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남의 빚지는 일에 무모하게 나서는 일은 어리석은 겁니다. 본문에서는 입의 말로 얽히고 잡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얽혔다는 말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그리고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씌었다 이런 뜻이에요. 얽혔다 하는 말은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덫에 치거나 얽혔다는 얘기예요. 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솔한 보증으로 인해 곤란에 휘감겨 들 것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잠언서는 지혜서인데요, 여러분이 잠언을 보고 잠언대로만 살면 인생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태한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교훈을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가난이 찾아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해요. 노력과 희생이 없이 낮잠만 자면 잘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심는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육적인 일뿐이 아니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지혜자는 특별히 게으름, 그러니까 나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훈계합니다. 게으름은 아무런 선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게으른 자는 땀 흘려 일하지 않기 때문에 궁핍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가난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남는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죄에 빠져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인생 최대 위기는 언제 오느냐? 성공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는 위기가 안 와요. 성공했을 때. 다윗 또 열심히 전쟁터에 가서 막 싸움할 때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된 뒤에 왕궁 옥상에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빈둥빈둥할 때 범죄했어요. 오늘 여러분 바쁘다고 불평하지 말고 바쁜 게 축복이에요. 남자분들 여러분 와이프를 교회에서 그러다가 자꾸 일시킨다고 인상 쓰지 말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데 할 일 없어 봐요. 그거 가지고 이산골짜기 가고 저쪽 음식점 가고 왔다 갔다 집끼리 막 모여 다니다가
잘못되는 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가하면 죄 짓는 거야. 할 일 없으면 죄 짓는 거야. 그러니 남자분들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누라 꼭 잡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사업장 가고 직장 가는데 내가 어떻게 지킬 수도 없고 그래도 마누라 집에 놔두고 가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냥 단단히 붙잡고 교회 끌어다가 계속 일 시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좀 나한테 밥 좀 사봐요 남자분들 말이야. 이런 비밀을 모르는 남자들은 야 교회 가면 뭐 밥을 먹여주냐 뭐 옷을 주냐 왜 그렇게 번질나게 교회 가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이 한가할 때 한산할 때 놓을 때 이때 범죄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죄를 보면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게으른 자는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한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7절을 19절에 하나님의 이 노동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인 생활도 게으른 거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육신적인 생활도 게을러가지고 빈둥빈둥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기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그저 용서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약점이 아니고 하나님께 징계받기에 마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본문에서 게으른 자를 엄격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면하라고 하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한낱 미물에 비유를 해요.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6절에 개미에게 가서 배우랬는데요. 개미한테 배울 게 뭘까요? 개미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독도 없어요. 거기 매를 들고 막 이렇게 단속하는 간역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개미들은 각자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가고 낮에 가고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뭐 오늘 가고 내일 오고 막 계속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정상이라는. 그래서 개미한테 배워라. 어제 당회를 하는데 무슨 제안이 나왔냐면 전교인 수련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안수집사님들이 아주 힘들어한대요. 진짜 안수집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건지 장로님들이 힘들어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똑같은 얘기했더니 안수집사님들이 막 표정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언제요? 아니, 우리는 일하는 거 정말 보람으로 자부심으로 하는데 무슨 우리를 파냐고. 물론 안수입사님의 떨떨한 거 몇 명이 그런 소리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아니라고 막 표정들이 싹 달라지던데 오늘도 보니까 안수입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왜 누가 우리를 왜 팔아요? 우리 잘한다고요? 막 이러면서 왜 그래? 그래서 안수입사님들이 막 이거 너무 힘들어해서 전교인 수련을 그냥 뭐 하느냐 마느냐 막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 그거 뭐 억지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회에서 그 천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1박 2일 행사를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인상 쓰고 하는데 뭐 할 필요 있겠냐고. 아이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가지고 디스코 환자가 그거 보트 띄워가지고 교인들 재밌게 해준다고 그 바다에서 휘둘르고 다니고 내가 무슨 사소고 생각하고 아 그만두라고 그만두라고. 그래도 오늘 공을 장로님한테 던져놨어요. 알아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대로 하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안수입사님들이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게 아닌데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했지 그거. 그 안수입사 그 새끼 그거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거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1년에 단 한 번이야. 그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단 한 차례 여름 수련회 가서 새로운 가족들과 같이 가서 어우러지면서 공동체 이 팀워크를 조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성교회 하나라고 하는 일체감을 갖고 하는 행사인데 세상에 그거 좀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인상을 빡빡 쓴다는 거예요. 육안후가 안수집사님 아니죠? 여기 뭐 안수집사님이 그랬다면 그 사람은 장로는 꿈도 꾸지도 마라.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이게 군림하는 직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목사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내가 그래서 아이나 청년이나 어린이나 섬기니까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내가 뭐 끝까지 그 이웃집이잖아요. 뭐 소당 수시로 들어댔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들 가는데 내가 다 준비해서 보내줄 테니 거기 가면 강중희 선교사가 아주 코스대로 잘 안내를 할 테니 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의미요? 저희들은 목사님과 함께 간다는 데 의미를 크게 두는 거지 목사님 안 가시면 의미가 없다고 호산나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냐니까 좋대요. 나 인기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청년들 이 홀리워십 하는 친구들 야 목사님은 필리핀은 그냥 집주나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야 돼. 목사님 저희들 싫으세요? 아니 왜 저희들 인도 안 해주고 목사님 안 가시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왜 안 가세요? 목사님 안 가시면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야. 아까 카페에서는 조그마한 어린애가 악수하러 카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민철웅 집사 아들이 쬐끄만 애가 손이라고 다니면서 크게 두 살이나 먹었나 그러는데 목사한테 암수하겠다고 저 악수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른이나 아이나 섬겨주니까 좋아하지 거기다 군림하고 무게 잡고 목에 힘이나 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다 섬기는 사람들이야. 섬기는 사람들 개미처럼 열심히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 꼴이 되는 거지. 아유 난 그런 거 하기 싫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숙소가 불편하대. 너무 많이 넣어준다고. 그렇게 불편하시거들랑 그렇게 돈 많으시더걸랑 그 해변에 펜션 내가 많이 지어놨으니까 돈 내고 주무세요 거기.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편안히 가족끼리 자거든 지내고 싶대요. 가족끼리 주무세요. 안 말려요. 무슨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우리 교회가 비교적 잘 움직이고 순종 잘하는 편인데 이 정도라면 이거 말 안 듣는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내가 어제 보면서 이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이제 흐름이 간다면 다른 교회는 오죽하겠나. 안 그래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식당도 다 외주줬대. 외주. 이거 교회가 이렇게 야박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일하기 싫어서 되겠어요? 일하는 데 보람이 있고요. 남을 섬겨보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안수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대체 그는 누구야? 어떤 새끼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기 싫으면 저는 가만히 있지 말이야. 왜 초치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래서 잡아요. 그놈. 범인을 색출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수양관 시설이 없을 때 우리는 홍천 간병에서 천막 치고 텐트 치고 피를 쫄쫄 맞아서 3년을 하나님 참 짓궂으시더라고. 불쌍하지도 않는지 우리한테 그냥 밤새도록 피를 내려가지고 피를 쫄쫄 맞고 그래서 고생했다. 아침에는 쫙 해가 뜨고 이걸 3년을 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호텔이야 수양관에. 비는 안 맞잖아요. 또 내려가지도 않고 조금 복잡하게 자는 것뿐이지. 이거 요즘 사람들이 도대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개미한테 배워라 이것들아. 만물의 영장은 우리들한테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요. 개미한테 가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바쁘게 달락날락 달락날락 그냥 풀빵구리 쥐들어들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 교회가 되지. 주일날만 오고 그 다음부터는 초상 저 공동묘지처럼 조용한 교회는 이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는 않지만 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 늘 훈훈하고 누구 나와서 들어와도 처음 온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항상 이렇게 훈훈하구나.
매일 두 팀씩은 외부 사람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그분들을 하도 봐가지고 우리 성도인지 아니지 자기들이 그래도 딱 보니까 이 남자가 그냥 추리닝 입고 다녀도 명성교회 목사같이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즐겁게 놀다 가세요 이런데 매일 와요. 이 카페도요 하다가 또 그것도 질렸는지 또 빠져나가고 지금 주은정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온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 없으면 카페도 힘들겠더라고. 거기는 주중에 거의 매일 오는 거야. 매일 와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한테 집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와이프를 여기에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니 고마워요. 어제도 7시 넘었는데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와이프 택으로. 이야 적어도 남편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야 너는 일할 머리 없이 반납 교회 가서 사냐? 그러면 어디 저 딴 데 못된 데 가서 살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와서 살면 감사하고 영광이지 뭘 그래요. 부부가 안 좋고 다른 부인 보고서 여보 교회 와서 살아. 여보 열심히 목사님 따라다녀. 그러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미리 준비해요. 추수 때 열심히 먹이를 먹어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교회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 돌예배하면서 지아라는 여자아이 돌예배를 하는데 내가 예배 마치고 밥 먹으면서 가만히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 얘들 내가 열심히 돌예배를 하는데 얘들이 청년 되기 전에 나는 교회 은퇴해가지고 현직에서 물러날 건데 얘들 큰 거 내가 사실 봉사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밀려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야 내가 물러간 뒤에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미래를 준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쇠퇴하는 거예요. 이게 이소부와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개미는 막 열심히 모았는데 배짱이는 띠리리 띠리리 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겨울이 왔어요. 춥고 먹잇감도 없고 그러니까 개미 집에 가서 거지 노릇하고 구걸하러 갔어요. 저 먹을 거 좀 달라요. 안 준다고. 너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노래만 부르고 있었지. 그러니까 먹을 거 없는 게 당연해. 그래서 구박받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면류관 쓸 텐데 뺀질뺀질하고 놀던 사람들은 그때는 개털모자 하나를 쓰고 그것도 과분해. 맨대 가리고 다니면서 나도 좀 하나 씌워줘요. 야, 얘 열심히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넌 놀았지?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날이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충성하지. 그렇지 않다면 열심히 돼야 될 이유가 없지요. 지옥은 안 가지만 주님 앞에 상급과 책망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충성되게 일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잘하는 거 다 없는데 한 가지 있다면 부지런한 거 하나는 있어요. 이게 하여튼 어릴 때부터 몸에 뱄어요. 우리 아버님은 3시면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서 곰방대에다 담배 눌러가지고 뻐끔 요새 같으면 방에서 몸 피고 쫓겨났을 텐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여튼 담배 연기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뻥뻥은 피시고 한 대 피면 그때부터 나가서 걸음치게 치고 나가시고 똥장군 치고 나가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트레이닝을 시켰어. 새벽 기도하는 법. 일찍 일어나라고. 게으르면 새벽 기도도 못한다니까. 부지런해야지. 목회는 부지런해야지. 게으르면 목사도 안 돼요. 목사도 안 돼. 그럼 어디 가세요? 목사가 되지 목사. 열심히 먹는 것만 그냥 이 집 저 집 맛집만 주워다니면서 뭐가 맛있나 하고 저 별로 비싼 거 사줄 생각하지 마요. 아 또 사줄 생각도 하지 마요. 저 밥 사준다고 그래도요 신방 가는데도 수요일날 예배 마치면 신방 전에 식사 대접하더라도 됐다고. 그냥 나 교회 식당에서 밥 한 숟갈 먹는 거 제일 행복하다고. 그냥 밥 한 숟갈로 배부른데 뭐가 식당 가가지고 뭐 갖추고 뭐 저거 아유 피곤해. 반찬 너무 많으면
뭘 먹을까 고민해야 돼, 뇌가. 이걸 먹어야 되나, 이걸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아, 막 골 때려요, 골 때려. 자, 우리 서성자 여사는 남편 잘 만났어요.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식 솜씨도 별로 없는데 만약 까다로운 남편 만났으면 반나 싸울 거예요. 이걸 음식이라고 한 거냐, 이 변해야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지랄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나는 여보,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밥 한 숟갈 먹는 거 반찬 많으면 골치 아파. 뭘 먹을지 판단하려면 이게 힘들어. 내가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도 아, 목사님 그래도 첫 번 신방인데 식사 좋은데 대접하겠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온 우리 사이니까 현찰로 주면 더 감사하겠다고 그래도 아무도 현찰을 안 주더라고. 나는 혹시나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밥값을 좀 줄라나 했더니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먹는 게 남는 거지 안 먹으면 생기는 게 없더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그 세상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불행과 행복을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에서 말세에 대해서 성도들은 더욱 근신하여 수고하고 애써 땀 흘려 일함으로써 규모 있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놀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을 자격도 없대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아주 달달달달 못 갔는지 그냥 늦잠 자는 꼬라지를 못 보시고 혼내서 막 일으키고 새벽같이 일으켜서 우리 아버지 새벽에 모범 보이고 일어나시지 우리 어머니 막 독촉하면서 우리를 깨워보지 그러니 아주 그때부터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뱄어.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무시지 말고 어머니 들으세요. 감사해요. 해봐야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어요. 감으로만 잡는 거예요. 돌다가 갑자기 웃으면 주님 오신대? 뭐 이러고 어? 우리 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아요. 노인들 모시는 거 쉽지 않아요. 요새는 치매 일기쯤 돼가지고 하나 우리 딸이 집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아빠 빨리 교회 가보시라고. 왜 그랬냐. 할머니가 지금 행정실에서 버티고 있는데 난리라고 뭐 시골로 간다고 그러고 뭐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 와봤더니 어머니 왜 이러고 있어요. 올라가시라고. 아니 왜 이러시냐고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세 번 접었는데 그걸 훔쳐갔어. 누가 훔쳐갔냐 그랬더니 사모가 훔쳐갔다고. 지금 우리 사모가 도둑년 됐어요. 그래서 뭘 훔쳐가요? 그랬더니 아 내가 얘기했는데 오늘 와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 낮에 훔쳐갔다. 아 교회 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오늘은. 아 훔쳐갔다고. 아들은 내 아들인데 며느리가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제발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안 올라간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성질나서 이게 죄 짓고 계시네 이거. 죄 없는 사람 오해하고 의심하고 에이 몰라 뭐 있던지 말던지 그냥 그걸 내비두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내일 시골로 간대. 충청남도 공중은 정하면 북계리 245번지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 집 팔아먹어서 집도 절도 없는데 왜 그렇게 거기를 가겠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열받으면 간다는 거야.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달래려고 우리 실장이 이제 우리 수양관에 같이 가는데 모시고 갔어요. 이야, 풀을 뽑는다고 열심히 하더니, 아우, 내가 여기서 며칠 있으면서 이걸 좀 하면 다 뽑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고, 잘 됐어요. 여기 좀 계세요. 아니지. 혼자는 아무래도 이게 좀 적적하고 못 있지. 아니, 그만큼 사셨으면 되지. 뭐가 겁나서 그래요. 아, 이제 좀 가세요, 이제는. 95년이나 사셨으면 되지.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래. 세상에 그렇게.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발견한 게 옛날 속담이 하나도 안 틀려. 노처녀 시집 안 간다는 거 거짓말 있고 노인 죽고 싶다는 거 거짓말이야. 아니 세상에 수양관에 당신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95세 되신 노인이 그러니까 이거 어떤 놈이 와서 업어갈까 봐. 업어가면 좋지 뭘 그래. 좀 어느 저녁에 와서 업어가 우리 어머니 좀.
마구체와 같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게 그냥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고 몸에 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이나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할렐루야.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부지런해야 복받고, 부지런해야 은혜받고, 부지런해야 축복받지. 게을러 터지면 되는 게 없다니까. 그래도 유 목사는 부지런한 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호산나는 벌써 저희 홀리워시는 벌써 와서 끝날 때, 아니 그거 보지도 않아? 이거 원고 다 찍어줬는데 아직 멀었어. 줄여야 되겠어요. 셋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나님도 싫어해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성도들도 미워하는 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일곱 가지 중에 다섯 가지가 신체 부위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여러분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넘어갔구나. 그때에 내가 이거 빗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말 잘못해서 이사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사야 빨리 가라고 그랬나. 여기 17절에 곧 교만한 눈과, 이 사람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가지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혀, 이거 조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손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 하고 해치고 이러는 손, 그리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얄팍한 꾀, 속임수, 사기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사기치는 거. 그리고 발, 이 발이라고 하는 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우리를 자꾸 이 발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 짓는 자리, 악한 자리 이걸 가는, 이런 것들, 이걸 미워한다는 겁니다. 또 이간자들,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하고 떼어놓고 성도, 부부 이런 걸 막 이간질시켜서 갈라놓는 자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신체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악한 계교를 꾸미기 위해 나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미워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당 가는 편이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 하나를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당 가는 게 낫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요소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죄의 그 원인을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하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불량하지 말아야 된다고 12절 19절에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불량한이라는 단어는 벨리아엘이라는 단어인데 쓸모없는, 무익한 등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성도 관계에서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쓸모 있고 밖에서도 쓸모 있고 어디가나 필요한 이런 인물이 되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교훈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본문 20절에서 35절까지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 설교까지 뭐 이 성경이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20절로 35절까지 또다시 간음, 음란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젊은 청년들에게 교훈하면서 가장 범하기 쉽고 유혹받기 쉬운 음란의 범죄에 관해 누차 경고하며 교훈하고 있는데, 27절에
음욕을 품면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뭘 품느냐? 이 속에 불을 품면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뭘 품고 다녀야 되느냐?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성령님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의 열매를 맺지, 여기에 음욕을 품으면 음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28절에도 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냐. 숯불을 밟으면 된다는 거예요.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이걸 경고를 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에서 솔로몬은 음란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면서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마침내 생명을 위협하여 죽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마치 들릴라가 삼손의 생명을 노렸던 것처럼 음란한 여인은 미혹당한 청년의 생명을 노리며 끝끝내 사냥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을 바꿔서 음란한 남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에 간음죄에 대해 강도를 높여 육체적 교적뿐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욕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욕구가 끊임없이 발동을 해요. 주어진 일과 사명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킬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목에 걸어야 돼요. 이 목걸이에 걸고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이게 드러나서 늘 인식하면서 살지 않으면 언제 죄에 빠질지 모르고 언제 악의 꾀에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온전한 마음 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사단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연약하게 그지없습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고 오만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견고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옵시고 어떠한 도전자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피할 걸 피하게 하시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유의하여 우리 인생살이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